안녕하세요. 국제간호사 길라잡이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어머, 생각보다 얼굴이 너무 빨간데? 다시 해야 되나? 다시 할지 이 영상을 계속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지금 막 외출하고 들어온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몰골을 보지 않고 바로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조금 일교차 때문에 실내에 들어오자마자 약간 얼굴에 열이 오른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렇게 빨갈 줄은 몰랐는데, 뭐, 괜찮으시죠? 뭐, 사실은 처음부터 뭐제 얼굴을 보고 제 영상을 보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처럼 메시지에,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미국의 문화와 정서를 정말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영어 표현이고 또 간호학에 관련돼서도 어우르는 표현이기 때문에 미국 간호사 관련된 언어, 일상, 또 정보 그 어느 쪽으로 카테고리에 넣어두어도 손색이 없고요. 또 오늘 표현을 배우게 되는 것들은 미국의 사람들이 정말 통상적으로 정서가 교감이 이루어져야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다 보니 초급, 중급, 고급으로 영어를 나눠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고급 표현에 더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표현 자체가 어려워서는 아니고요. 한국에서 예를 들면 페이퍼컷이 손가락 끝에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을 때 친구한테 아니면 양호실 선생님한테 선생님 반창고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반창고를 만드는 회사들 가운데 데일 썸띵 썸띵 회사가 정말 도미넌하고 그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데일 밴드 있니? 데일 밴드 있어요? 데일 밴드 하나만 빌려줄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존슨 앤 존슨스에서 나오는 밴드 에이드라는 상품이 플라스틱 밴디지라는 표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의미를 갖게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따라서 데일 밴드와 데일 밴드 아니죠? 데일 밴드와 밴드 에이드가 동급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반창고 또 플라스틱 밴디지가 같은 표현이겠지만요. 마찬가지로 한 분야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나 사람의 그 이름 자체가 동사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구글이 정말 그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 답을 알고 있더라도 머릿속에 언뜻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기억이 난다 했을 때 상대방에게 가서 인터넷에서 찾아봐 하는 표현을 just Google it. 가서 구글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루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터넷을 찾다, 인터넷 서치를 하다는 표현 자체가 구글이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사실은 let me go and do the internet search. 이렇게 these days nobody really says it. 아무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I'll go and Google it. 가서 구글 할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한테 just Google it. You will find it really easy. 정말 빨리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가서 구글만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여러분 혹시 마리 콘도라는 사람 아세요? 타이링 업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낸 일본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미니멀 라이프와 정리정돈에 대한 선구자적인 그리고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내놓은 사람인데 그 일본 사람 특유의 뭐랄까 겉절이 같은 영어 발음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잘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막 담근 김치처럼 굉장히 담백한 그런 영어를 구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if you YouTube it, 유튜브에서 찾아보신다면 그 사람 이름을 넣고 Marie Kondo 하면 그 사람이 연설을 하는 강연을 하는 영상도 정말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워낙 미니멀 라이프와 정리정돈의 대가가 되어 버리다 보니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신드롬처럼 이런 바람이 불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실제로 영어 사전에 등록이 되어서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동료가 자기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시집 식구들이 홀리데이 동안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자기 집에 와서 보내게 되어서
집안 정리 정돈을 하는다고 정말 정말 애를 쓰고 있다는 표현을 I'm totally Marie Kondo it 하고 표현하더라고요. 심지어 ing까지 붙였어요. 그리고 다른 동료 같은 경우는 간호사 실습실을 정리정돈하는 동료한테 Did you completely Marie Kondo it? Marie Kondo로 완전히 완벽하게 다 했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Marie Kondo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그 의미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영어를 네이티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알 수가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를 정말 크게 반영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의 그 미니멀 라이프를 따르는 문화 자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매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이 마리 콘도라는 이름 자체가 동사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내가 사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소한 누가 이야기했을 때그 말의 의미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누구답다. 누구 같다. Like someone. 김미연 like. 선생님 like. 선생님 같은 소리. 아니면 김미연 같은 태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제가 저의 친구들한테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런 김미연 같은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나 회사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에서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는 한다는 것. 그러나 구글이나 마리 콘도 정도는 굉장히 사람들이 commonly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